오늘이 공교롭게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국가의 큰 재난 앞에 피 흘리시고 목숨 버리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애가 남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시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마땅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충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욱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주 두꺼운 책인데 얼마나 이 책이 많이 팔렸는지 이것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스티븐 코비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연구소. 가지고 후속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내놓으라 하는 뭐 CEO들 스케줄 관리하고 그러한 이제 연구소가 생길 정도로 이 책이 많이 팔렸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단순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쫓겨 사는 사람은 결코 정상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여 처리하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더라.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그렇게 못 살 뿐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18년 전에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4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목이 내용이에요. 게으름. 그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부지런하면 돼.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 최근에 다시 책이 써서 나왔는데 다시 게으름. 그 책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 알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 알고 시간 잘 지켜야 한다는 거 알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일부예요. 그 사람만 성공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가치는 뭔데 있지 않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간단하지만 중요한 가치들은 어렵지 않더라. 자,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직업의 종류가요. 우리나라는 약 한 7, 8천 가지 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5천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직업군이. 심지어는요, 대신 죽여주는 직업도 있어요. 그럼 그 불법이냐? 그게 아니고 용병이 있다, 용병. 대신 싸워주는 군인.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티벳 용병은 유명합니다. 나라가 약하니까 영국에 용병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만 되면 한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젊은이들이 영국의 용병이 되기 위하여
티벳에 내놓으라 하는 젊은이들이 그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영국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업 종류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범주를 조정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어. 악한 일이죠. 일종의. 모든 사람은 나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피치 못할 상황에 몰려서 혹은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묻어서 악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른바 우리는 성악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또. 자, 보십시오. 인간은 제각기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몰리면 나쁜 짓을 저질러요.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본성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천하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도 자식한테는 내 가업을 이어받아라 그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것도 안 밝힐 거 아니야. 거창한 사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판검사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요. 천하의 사기꾼도 집에 와서 자식이 거짓말하면 해처리를 때리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요. 근데 인간은 본성이 약해서 틈만 나면 나쁜 짓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쓰레기통 아무나 던져버리고 싶지, 쓰레기를. 그걸 꾸기꾸기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집에 와서 버리는 일은 대단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처럼 나쁜 일은 하기가 쉬워요. 단지 무서워서 참고 있는 것뿐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좋은 일. 기쁜 일이지요. 결혼하는 일, 기쁜 일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직장에 취직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서러움을 딛고 내 집을 알토랑같이 마련하는 일.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집에 가서 신방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가 집을 샀단다. 우리 성도가 집을 분양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살더니 맞벌이하고 힘들게 살더니 집을 마련하여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죠. 이 땅에 좋은 일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전주에 가면 21년째 전주 노송동에 21년째 기부하는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를 절대 안 드러내요. 기자들이 이제 다 알고 오래전부터 이제 그때가 되면 연말 연시쯤 되면 이제 진치고 기다려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21년째 약 7억 3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작년에도 7천만 원인가 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상천외하게 자기를 안 밝히려고 살짝 어디다 놓고 전화하는 거야. 그쪽에 있으니 찾아가시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올해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 해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혹시 크리스찬이면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공도 뒤따라간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어쨌든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힘들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네. 쉽게 나설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 사랑하는 애인을 뒤로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정든 가정을 떠나서 그 금쪽같은 청춘의 시간을 누가 그렇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후방에서 발뻗고 자는 것이죠. 쉬는 휴일날 병원의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 물론 직업이고 보수도 받겠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서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시골에 의사들이 부족해서 군 단위의 병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가서 어려우니까 의사들이 그런 데 가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이 생기면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야 되고 밤에 대도시에 가서 응급수술이나 진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있을 때는 몰랐지. 있을 때는. 그냥 내 집 앞에 병원 있는 것 같고 아무 때나 가면 병원에 문 열렸고 가서 나가 내가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 읽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죠. 누군가는 해야 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고통받고 있을 때 모든 것을 걸고 애국운동했던 독립투사들,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런 분들 같이 있는 일을 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범위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중에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쁘다고 여겼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지요.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여기서 이 시간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친구 중에 매 맞고 교회 다닌 놈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집안이 엄격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극도로 꺼려요. 부모들이. 근데 얘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겨 맞아요. 어느 때는 나한테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래. 근데 알고 보니 교회에 가서 수련회 간 거야. 그럼 나도 거짓말 제법 해줬지요. 나는 교회 안 다닐 때.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야, 세상에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냐. 그리고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닐 때 이런 생각을 꼭 한두 번씩은 했어. 교회에 가려면 잠이나 자자. 에? 야, 교회를 가냐 잠이나 자 차라리. 교회에 가는 일보다 잠자는 일이 훨씬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촌 형님, 내가 예수 믿고 불받아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내 주먹을 믿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대. 구원을 주려면 1원 버텨서 10원 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말도 잘한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형을 이해를 못하고 그 형은 저를 이해를 못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해. 좀 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고 지금 언론이나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위험한 일이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식당에 드나들면서 밥 먹는 건 괜찮아. 그러나 교회 식당에서는 밥 먹으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서 가득가득 차가지고 살을 맞대면서 출퇴근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건 절대 안 돼. 왜냐?
좀 쉬어라. 이 겁이 많이 좀 넘어가자. 조금 쉰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나을 텐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싶어요. 지난 주간에 교육부 총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난 1년 넘게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다 보니 기초학력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단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비상이다. 우리 애들이 너무 학력 수준이 떨어져서 이대로는 안 되니 14일부터 등교하는 이제 학교를 늘리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2학기 때 전면 개강을 해보겠다. 전면 등교하겠다. 왜? 비대면 수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 비대면 예배는 됩니까? 비대면 수업이 효과가 떨어진다면 비대면 예배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자식을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일은 다는 아니시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가면 내가 이 이민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그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해하고 들으시오. 교회 직장인 사람이 있어. 교회가 직장인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안 가면 생활이 안 돼.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싹꾼이라고 그랬어요. 싹꾼.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싹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예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예수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닌다면 좋은 일보다는 더 낫지만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예수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주제가 이제부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은 더더욱 아니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어떤 일이냐? 살기 위해서 믿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모든 의문점이 풀어집니다. 성경은 좋은 눈으로 보면 중요한 일로 보면 의문점 투성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터무니없는 일이죠.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 명령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젖먹이까지 죽여라.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도 죽여버려라. 그래서 사울은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시각으로 조금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온갖 것이 다 트집 잡을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다 죽이라고? 그것도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젖먹이 아이까지 죽여버리라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나는 이런 신이라면 안 믿어. 창세기 38장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치 많은 흉측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는 무슨 말을 했느냐? 너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걸 너는 발견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했다. 다말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음란했다고, 임신했다고 실제로 죽을 뻔했는데 다말은 자기의 전부를 걸고 그 집에 혈통을 이어받으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깊은 영적 내막이 있었는데 그 후대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도덕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풀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중요하고 기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네 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분위기를 볼 때 그 전에 예수님을 봤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대면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건 뭐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만 믿고 이들이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첫째는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물을 버렸어.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린다? 생업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배를 버렸어요. 요즘에도 배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배 한 척의 가치는 얼마나 있었을까? 근데 그걸 버렸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걸 하나 버렸는데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그건 뭐냐? 천륜과 인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를 버립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밧줄로 묶어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죽이겠다고 칼을 들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다니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믿은 예수와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과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처럼까지 보여요. 누가 정상일까요? 그들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정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 아는 선교사님이 25, 6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떠날 적에 남편 사모님, 이 사모님이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습니다. 일찍 남편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야무지고 똑똑해서 직장생활 잘 하다가 남편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여 사모되고 직장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콜링 받아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발이 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버리면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 혼자. 요새야 좀 사회보장이 좀 돼 있어요. 노인연금도 나오고 25, 6년 전에는 전무했어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선교사의 삶이 무엇이길래 주변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홀로 버려두고 떠나는 그 사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누차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선교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좋은 일이 아니고 권장이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과격한 말을 계속 쏟아내셨어요. 큰맘 먹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입만 열면 과격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선택권을 빼앗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요구하세요.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가도 되고 좁은 문으로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 선택해라가 아니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지만 너희들은 천국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 십자가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근데 십자가만 걸어가야 된다. 한 길만 이야기해, 한 길. 우리 주님은 입만 열면 과격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너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전토, 재산, 집, 네 자식, 네 부모, 형제 다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날이면 날마다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남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을 어떤 사이비 교주가 했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일 거예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정신 나갔구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라면 네 부모를 미워할 수 있다. 네가 살기 위해서라면 네 형제와 단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 새끼는 많고 어느 날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집사님, 얘를 나한테 주시오. 내가 미국 곧 들어가는데 다음 달에 내가 얘를 키우겠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내줄 것입니다. 지금은 안 내주지요. 먹고 살만 하니까. 6.25 동란 끝나고. 있으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대신 얘를 나한테 내주면 내가 미국 가서 먹이고 입히고 키울 것인데 다시는 얘를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줄 것입니다. 왜? 이 자식을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큰 거야. 이념 필요 없어요. 도덕 필요 없어. 상식 필요 없어. 그래서 사흘 굶으면 다 맞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호흡이야.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호흡은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위급함에 빠지면 호흡이 더 거칠어져. 더 많이 숨을 쉬어야 돼. 두 번째는 먹고 살리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흘 굶으면 다 맞 넘어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정직함도 필요 없어.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어떤 일이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믿어야 할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기를 접어들 때 처음에 목회를 한다고 해요.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모르니까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이에요. 목사만 되고 싶었어요. 특이하게도. 목사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목사가 되는 일이 막 좋아 보이고 기뻐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깨달았어.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건 기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목회를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어. 이거는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목회를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끔 제 안에 영적 번민이 오고 우리 성도들을 다 살피지 못할 때 내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차단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근자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새로 오셨을 때 거리가 도무지 우리 교회를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매주 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큰맘 먹어야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오도록 수천 개의 교회를 넘어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물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 목사님, 살기 위해서 왔어요. 나는 그 소리 들으면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왔대. 아,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회는 살리는 일이구나. 거꾸로 내가 그러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일이구나. 나의 게으름과 나태와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를 인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일이구나. 살러 왔다는데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목회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내가 돈을 벌러 목회를 하겠냐? 직장이기 때문에 하겠냐? 내 이름을 내려고 하겠냐?
그러고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일이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지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매몰찬 이야기지만 나는 스스로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나는 가짜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광성의 모든 지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하는 일이야. 아니,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가 아니고, 살려면 예수 믿어야 하는 일이야.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거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편리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성전의 크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를 살려만 줄 수 있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섬기라 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에만에서는 이기적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돼야 돼. 얼마나 이기적이냐? 부모도 버리라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냐? 형제도 버리라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냐? 싸우면서까지도 예수 믿으라는 거야. 시어머니와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어머니와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딱 갖다 대면 이해가 돼.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 살기 위해서는. 복음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것, 기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것. 콜로라도 덴버에 김창훈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느 날 미국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국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달 만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2년을 부부가 무릎 꿇어서 목회를 했더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리 잡아가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드럼을 치고 교회가 열악하니까 봉사하면서 큰 일꾼인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에 친구 전도하여 주일날 데리고 간다고 주일날 가면 안 오니까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가서 잠을 같이 자고 토요일 날 자고 주일날 끌고 오겠다고 그 집에 갔는데 새벽에 총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새벽녘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신원을 추적해가지고. 근데 못 알아들었어.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데. 막내 딸이 그 말을 알아듣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내색을 안 하고. 근데 교인들이 느낄 때 사모님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지 않아. 웃음이 없어. 그래서 부부싸움 한지 알았대. 예배를 다 끝나고 오후에 교회에 중직자들 몇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때 성도들도 이기적이라 이런 생각을 했대.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떠나게 생겼구나. 아들을 잃고 어떻게 이곳에 목회를 하겠나.
큰일 났다. 그 생각부터 들었대요. 그러나 거기서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인간입니다. 몸서리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묵고 삽니다. 근데 아들을 천국 보내고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부활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자기는 부활을 설교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할 적에 아들을 데리고 올 것이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 나한테. 그냥 무섭더만. 자기가 총이 무섭겠니? 협박이 무섭겠니? 조롱이 무섭겠니?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이분이. 목회를 잘못해서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죽었다. 별소리들이 다 들어왔다. 목사님, 그런 소리가 제가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목회는 죽고 사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목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쓰시겠냐고.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 선교사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고, 가짜 장로가 많고, 가짜 집사가 많고, 가짜 예배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왜 다니세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 떠났다는 소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목회할 때 그렇게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죽기 살기로, 아니 살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뒤를 돌아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군인은 제일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